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겁나 하기 싫은 전설이네. 혹시 화기도 나오니? 화기는 안 나오네. 마하텐 몽둥이. 칼날 폭풍! 어지러워. 내겐 점심은 아직도 안 먹었어? 좀 있으면 없겠지. 2시인데? 사제를 두 개나 준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후회하지 말고 하나는 사야겠어. 이게 운이 좋았으니까 사제라도 나온 거지. 이거는 이건 못 참는데? 아이, 금제이성 너무 열받는데? 마크 11형 메카 자가 조립 어? 완료. 한 만에 육빙아? 육빙아 마렵긴 한데? 아, 모르겠고 일단 레벨업 해봐. 무지성 레벨업 간다. 아, 이 금지 뭐냐고! 근데 진짜 닌데 전쟁의 신 되게 좋아진 것 같다. 저 밀쳐내는 효과가 너무 되게 압박이야. 어씨, 번개 폐허였네. 고블린 버프 진짜 안 좋네. 요건 이겼죠? 아이, 기계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어어? 심상치 않은데? 아직 모른다. 빨리 태보 2성 찍고 빙하 빌드업 하고 싶다. 아예 야수를 거치지 말고 그냥 빙하로 한번 빌드업 해볼까? 아씨, 겁나 세네 여기. 이자 먹고 싶은데? 이겼다. 우후! 하지만 기계는 못 먹었다는 거. 하하, 기계 언제 먹냐. 아, 태보이성 하나만 딱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블린 태보 하나가 6기계 먹고 광신창이 뽑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우, 기계 살았다. 어우, 야. 당신을 위해 노래할게요. 제발! 야. 아니, 씨.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진짜 하나도 안 준다고? 아, 선 넘네, 진짜. 아니, 하나는 줄만 하잖아. 아, 멈춰. 여기도 별로 안 세다. 오케이, 태보 프리딜. 야,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안 돼. 아오, 야이.
연승 중인 건 좋은데 나 1등 친구 만났나? 4라운드에 만났나 보면 되겠죠? 안 만났네? 그럼 안 만난 거지? 이거 약간 바닥까지 돌려본다? 무조건 먹고 싶은데? 오케이! 아 그렇지 나와줘야지 이 정도면 이기겠지? 확실하게 가네 어디 악마 시너지도 없는 게 까불어? 가져와 이 자식아 이자 먹어야겠다 요런 느낌? 아이 좋다 좋아 에이 육야수로 빌드업 하자 고블린 잘 나오진 않는데 흙만 얻는 게 나왔으려나? 금대 쓰는 필드 아까 이성이 써가지고 어디였지? 아 그래 얘 때문에 악마 깨지는 거 싫은데? 차크라 아니 마법은 여기서 끝이다. 오 좋아요. 아 육빙아 영상 하나 딱 깔끔하게 뽑고 싶다. 와 이거 뭐야 겁나 세 보인다. 붐 3장 와 얘 작정했네 돈 다 썼네 안돼 아 내 연승 어정 나오면 되지 와 미친 이 고블린 하려는 놈들 봐 아우씨 그냥 나도 해? 오케이 사는데 그대수를 누가 하느냐고? 구매 전판을 했잖아. 또 해? 부러진 건 좋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을 위해 아이 그냥 거룩창 템 만들어 버려. 느긴 좋고요. 금제 펜필드 안 만나긴 했는데 아 이거 이성을 쓰고 싶긴 한데 야수를 뺄까 그냥? 아까 금제 이성 쓰는 애 어디 갔어? 어 팔았네? 이런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다. 생명의 수정까지 하죠. 와, 얘 뭐 벌써 6고야? 겁나 약하긴 한데. 님들 전 야수예요. 저는 고블린 안 할 거예요. 유니코보다는 발톱이 낫겠지? 나 이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유니콘 2성이냐 발톱 1성이냐 이거 논란에 대해서 그 예전에 이카로스님이라고 오체 방송하시던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타 했을 때? 그분이 유니콘 2성이 발톱 1성보다 좋다고 했다가 진짜 댓글로 욕 오지게 먹었던 거 기억나요? 나 그래서 맨날 그거 생각나갖고 유니콘 2성이냐 발톱 1성이냐 이거 고민할 때 항상 그냥 발톱 올려 나 그분 욕먹은 거 생각나갖고
아니 그분이 그 유니콘 이성이 가져다주는 뭐 힐이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더라고 하고 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건 다른 거니까 뭐 난 그러고 넘겼다? 와 댓글에 와 막 어 이 새끼 오체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뭐 무슨 유튜브를 한다고 막 어 랭커인 척 한다고 막 대회에서 잘한 척 한다고 막 어우 진짜 막 그래 도타체스 근데 그때 사실 발톱의 위상이 엄청 높긴 했어 지금 발톱보다 도타체스 때 발톱이 훨씬 세긴 했어요 그래갖고 나도 저거는 어, 발톱이 더 셀 것 같은데 약간 그 생각을 했었거든 당시에 어떻게든 그거 물어 뜯으려고 팔게요 구랩에 가서 육녀수로 전환해 그때가 내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그분 영상을 좀 많이 봤었거든.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을 위해 노래할게요. 취소한 스킨 설정 뭐야? 갑자기 뭐야? 아 그런가 보다. 바원 기간 끝났나 보다. 진수님 그거 상금 일부만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아, 이 생명수증 또 나와버리네. 일단 좋아요. 제사 선조들이 나를 인도하리라. 더 센 거 맞아 이거? 우린 언제나 승리한다. 아, 씨 깜짝이야. 놈들의 고통을 즐겨주지. 정말 무례하군. 날 결혼식 주례로 초대한 줄 알았더니. 아! 에헤이. 이거 밸류 조금만 올리고 10레벨 갈게요. 그림은 들고 가고 싶다.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좀 약한가? 아 바로 육빙을 할 거예요. 의대일 고블린으로 꿀 빨려고 죽어. 들어가 이 자식아. 근데 이성 안 나와서 창고 두 칸 찾아야 하는 거 너무 불편하네. 나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서리기사 없나? 서리기사? 서리기사랑 광신창이만 찾으면 돼. 오케이.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맞다 마도사도 하나 없구나. 지금 완전 그렇게 약한 필드는 아니니까 일단 레벨이 깡패라고 9레벨도 찍었고. 그리고 애들이 지금 다 그 뭐야 기계 찾는다고 약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 아 6기계 결국에 하나는 찾았네. 와 6기계 아닌데 여기? 서리기사 찾았고 이거 만들게요 그냥 아 멈춰 육빙아가 이길 수 있나? 나 못 이길 것 같다 느낌이 형목걸이 겁나 나오네 이야기에 들려주면 놀이로 보답할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늑대 탈을 쓴 늑대라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아우
이제 그만 죽으면. 악마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가든 복박당하지. 이륙적인 말이야! 아우 청구도 없다 빼. 어우. 노래로 보답할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신사 숙녀 여러분, 나만의 쇼타임입니다. 이제 그만 죽음에서 찾. 내 부답해. 살아남을 목숨은 없다. 영혼의 친구를 다 찾아보니까. 아씨. 오정상이 되는데? 아 몰라. 네가 아 육흑마 태보 전에 해봤는데 너무 약해. 안돼 안돼. 육흑마 태보는 안돼. 겁나 약해. 그때 어정이성 갑자기 나와가지고 육흑마 태보 했었거든요 한번. 육빙 하려다가 너무 약해. 아, 애들 다 죽었네 이제. 돈 좀 털어야 되나? 빨리. 우린 언제나 쓸 모래 폭풍 속으로.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전투가 끝나면 영혼의 친구를 더. 난 기사다, 박쥐 기사. 아, 슈버텐.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아, 나올 생각을 안 하네. 나올 생각을 안 해. 아, 신냄새 꽤 돌렸는데. 나올 만 한데. 아 제발요. 아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지금이라도 돌려. 멈춰 멈춰. 이거 일단 2등은 확정이야. 2등은 확정인데. 거룩창 나온 것도 좋아. 아 제발.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아 진짜. 와 겁나 안 나오네. 비단뱀 있어. 나 이거 저거 뭐야 몬주가가 보고 싶어. 35라까지 갈라나 모르겠다. 졌어? 졌다고? 바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나왔다 씨. 난 창을 지배하면서 진정한 나로 거듭났어. 걱정하지 마. 뒤는 내가 봐주지.
나만 믿으라. 아 왜 안 나와? 아이 태보 빨리 줘 태보. 황정민 들어와 들어와. 아유 씨 삼성이었으면 다 죽였는데. 아이 씨. 아, 빨리 태보 줘. 시원해. 아우 흡혈 흡혈 흡혈. 아씨 죽였어야 되는데. 아 아니야 어정이성이라고 생각해. 어정이성이라고 생각해. 어정이성이야. 어정이성이야. 경고망동하지마. 아 이 새끼를 뺏고 있어요. 폭죽 뺏으러 갔어.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아 뭐야 뭐에 묶인 거야. 아이 스턴 스턴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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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 아씨 재밌어. 야 진짜 태보 줘라 진짜. 몬주가 그리고 몬주가 제발. 리프 나올 수도 있으려나? 리프가 살짝 봐야겠다. 알박는 신용?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다 니 거다. 야 이게 빨리 계란 쳐먹고 빨리 강해져. 아 일단 뭔 주가? 아 그지. 일로 와. 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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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대비. 저저저저저저저 애새끼 이성 찍고 싶다. 애새끼 이성 찍고 폭주 저거 펄스 주고 싶은데. 와 변신 너무 느려. 친구야 재밌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근데 진짜 재수없게 얘 변신 못하면은 난리 나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변신 못할 거 감안해서 나이그를 줘. 무침 판단. 변신 못하면은 그냥 평타로 때려잡아. 어? 어질어질하지? 어 어정이성? 산도 없고. 아이 나가 이 자식아 들어가 이 자식아. 어둠과 무서워. 커다란 벽을 느껴 버렸지 그냥. 아하 달달했다 달달했어. 아 이거지. 믿음의 육빙아. 육개개고 뭐 그냥 다 씹어 버리죠. 이거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계획했던 게 뭐냐면 애새끼 이성 되면은. 펄스를 애새끼한테 넘겨줘서 폭죽거 뺏어갖고 상대 스킬 한번 깎고 그 뭐지? 어 점단을 어정한테 주려고 했는데 뭐 나갔네요?
아, 이 광신창이 빼고 다 나와가지고, 어, 개고통 받았네. 이게 육빙하지. 에, 비치 장군 스킬하고 마법사는 상관없죠. 물리 데미지니까. 아, 육빙하는 언제도 재밌어. 어, 사실, 어정이나 추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나는 그냥 흙만 얻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얘 유지력이 높으면 결국에 얘가 안 죽으니까, 평타만 때려도. 아이, 달달했다, 달달했어. 아이, 템도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좋았다. 역시 재밌어 육빙아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